성의 인더레인 연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주 부분인데요. 일단 첫 번째 카포를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, 2번 줄, 다섯 번째 칸 두 개를 막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,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, 3번 줄, 일곱 번째 칸. 그래서 첫 번째 마디 연주해보면 네, 이렇게 되거든요. 1번 손가락은 잡고 있는 상태로 그 첫 번째 마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네 줄 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만 여기서 띄면 되겠죠. 그 다음에 2번 줄, 1번 줄 치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여섯 번째 칸, 3번 줄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일곱 번째 칸,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쳐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인데요. 3번 손가락만 계속 고정시켜 놓고 2번 손가락을 6번 줄 7 번째 칸에다가 잡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8 번째 칸 잡아주고 먼저 잡은 것들은 띄지 말고 계속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음이 끊어지면 이상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치고 그 다음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5 번째 칸, 이렇게 계속 손가락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. 네, 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. 다시 두 번째 마디 쳐보면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2번 손가락으로 일곱 번째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여섯 번째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여덟 번째. 근데 1번 손가락을 약간 눕혀가지고 4번 줄까지 잡아주세요. 4번 줄 여섯 번째 칸까지. 그래서 그 일단 세 번째 마디를 쳐보면 세 개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만 뛰면은 1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지금 4번 줄을 잡고 있죠. 그래서 세 개 치고 그 다음에 4번 줄 여섯 번째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을 살짝 옆으로 움직여주면서 일곱 번째 칸을 잡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보면 따다다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아홉 번째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놓으면서 3번 줄 일곱 번째. 그래서 세 번째 마디 다시 쳐보면 따다다다다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디 1번 손가락으로 그 3번 줄 열한 번째 잡아주고요. 베이스는 6번 줄이에요. 그 다음에 12 번째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그 아래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마지막 연결해보면 이렇게 끝내죠.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연결해가지고 천천히 쳐보면 두 번째 마디,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,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. 그 다음에 D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코드를 잡는 방법은 다 아시죠?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 두 번째 칸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그 위에 줄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두 번째 칸, 베이스는 4번 줄이죠. 여기서 화음을 한번 쳐주고 뒷부분은 그냥 가볍게 2번 줄을 한번 더 쳐줬어요. 2번 줄을 한번 더 쳐주거나 아니면은
그냥 밑에 1, 2, 3번 줄을 드르릉 하고 한번 쳐주거나 박자만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리듬을 쳐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는 엄지손가락으로 위에 6번 줄두 번째 칸을 잡았어요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아래 1, 2, 3번 줄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 F샵 마이너 코드. 자, 그 다음에 G 코드. 6번 줄세 번째 칸을 3번 손가락으로 잡고 그 밑에 2번 손가락, 그 다음에 맨 끝에 새끼손가락, 그 다음에 A 코드. A 코드는 1, 2, 3번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고요. 2, 3, 4번 손가락으로 잡아도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리듬 들어가기 전에 그 도입부 리듬인데요. 일단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은 다 얘네들로 이렇게 쳐줬고요. 그 다음에 업 같은 경우에는 검지손가락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 훑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면 다운 이렇게. 그 다음에 본격적인 리듬인데요. 일단 D 코드를 잡으시고 천천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일단 처음에 네 줄. D 코드니까 1, 2, 3번 줄에 베이스 4번 줄 4개 치고, 그다음에 퍼구시브, 그다음에 다시 네 줄, 그다음에 업 다운인데 업은 검지로 훑고 다운은 M하고 A로 두 개로 내려치고, 그다음에 또 퍼구시브, 그다음에 또네줄 치기. 그래서 천천히 보면 다시 4개 잡, 4개 업다운, 4개 잡, 4개 업다운, 이렇게 리듬을 이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